우리 탈북 가족들이 한 600가족 정도가 파주에서 상주하고 계신데, 탈북자분들이 직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년 차, 1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을 좀 더 그분한테도 대학이라는 데를 좀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학도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나올 수 있고 또 문화예술 전문 지도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제 전문 북한 그 공연단을 만드셨죠. 그래서 경기도 지정 예술단으로도 제가 도의원 시절에 지정 같이 해드렸고 지금은 뭐 임진각에서 상설 공연도 하고 있고 단원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는 아닌데 이게 피로가 막 쌓여서 막 그런 몰려온 것 같아. 피로가 계속 누적됐던 게 한 지금 이제 막 뭐라 그래야지 스케줄 과부하도 아닌데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목 졸이고 잠겨 있고 그러신 것 감기 같아요.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네. 평소에는 운동 같은 거는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거의 뭐 조깅, 뭐 걷기, 그다음에 산에도 자주 올라가고 자전거도 타고 여기 이제 공릉천이라고 자전거도 타고 뭐 걷기도 하고 시간만 나면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일이 뭐 몇 가지가 좀 뭐 맡은 책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버거웠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좀 오버타임 걸린 것 같아요. 검토를 못했는데 뭐라고 취임을 다를 얘기해야 될지. 우리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는 제가 11기부터 2003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우리 의장이 이제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파주의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안보 견학이라든지 또는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구로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파주는 적경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이 통일이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조금이라도 통일을 좀 앞당기는데 앞장을 좀 섰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좀 시켜서 안보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성인들한테도 통일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일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6.25 이후에 일로 피난 오셔서 좀 많이 북에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장서서 민주평통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협의회는 우리 탈북민들이라고 임진강 예술단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과 또 정착하는데 어떻게 또 함께 협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회장이 됐으니까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 분들하고 또 시나 또 관계 기관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273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협의회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청소년 활동가였어요. 파주에는 최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최초로 만들어서 초대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회장도 했고 또 중앙 전체 한 850개 되는데 중앙의 회장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활동가로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나마 청소년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고자 이제 도의원으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교육위원을 또 상반기 때는 했어요. 하반기는 이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라고 이제 거기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저 취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일 얘기하고 뭐하면 앞으로의 그 준비, 통일 준비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청소년 어떤 지킴이 활동가로서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교육을 좀 시켜주는 역할 또 제가 교육이 같이 연계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을 꾸준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의 그 임진강 예술단이라고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탈북 가족들이 한 600가족 정도가 파주에서 상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 정착하는 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이 처음에 모여서 이제 전문 북한 그 공연단을 만드셨죠. 그래서 경기도 지정 예술단으로도 제가 도의원 시절에 지정 같이 해드렸고 또 후원회도 만들고 지금은 뭐 임진강에서 상설 공연도 하고 있고 아마 회원도 한 2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고 단원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분들이 직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인력이 아니고 단순 어떤 이런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년 차, 1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을 좀 더 그분한테도 대학이라는 데를 좀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서 부원공과대학교하고 우리 임진강 예술단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대학도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나올 수 있고 또 문화예술 전문 지도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가족처럼 같이 뭐 추석이 되면 공연도 같이 하고 떡국 저 송편도 같이 이렇게 하고 김장 당국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도 12월에 11월 달에 김장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 12월 달에는 한마음 또 그런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뭐 탈북자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12월 연말에는 평화 콘서트를 한번 임진강을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평화 콘서트를 좀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9월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과 또 그런 것들을 잘 좀 다시 짜서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니까 그 아까 말씀 찾아가는 뭐 그런 민주 평화 통일 교육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직접 학교랑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임진강 예술단을 잘 활용해서 또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어떤 북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이 됐던 그 골든벨이라고 평화 골든벨 뭐 언론사랑 같이 이제 하는 프로젝트 하나 있긴 한데 그 행사도 잘 준비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북한 이해와 또 통일에 관련된 그 골든벨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 이제 뭐 오늘이 첫 적인데요. 철출군의 첫 인터뷰라, 아유, 이거 뭐 준비 없이 하려니까 힘들어요. 지금 우리 파주시 협의회가 74명의 자문위원님들이 계신데, 각 그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조금 사실은 그냥 자문으로서의 그 기능만 했다라고 하면 올해 21기에 들어와서는 좀 참여하는 거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평화 통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국가관을 좀 더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좀 좀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사무처나 또 정부 우리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좀 더 좀 많은 그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단체라면 그런 또 역할도 또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전에 어떤 명예보다는 어떤 평화통일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뭐 봉사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봉사로도 좀 기능이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돈을 내가면서 봉사하고 참여하고 건의하고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자문위원님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소그룹의 그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통일 그런 어떤 전문가도 좀 양성하고 또 직접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학교 현장 가서 강의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고 좀 더 나가서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데 제가 시장을 만나서 우리 공직자들도 안보교육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특히 파주니까 한 번 정도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을 많이 주면 좋죠. 이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한 3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2만 1,00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기구로서는 예산을 100% 증액해야 된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 협의회가 있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또 여기서 근무하는 실장들의 급여도 다 다르면 국가의 헌법기관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는 중앙정부가 다 총괄 예산을 해서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이제 선택하게 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자체로 오다 보니까 협의장과 지자체장이 맞지 않으면 이게 뭐 예산이 삭감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또 어떨 때 참여도 잘 안 해주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건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당연직으로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오는 그런 그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의원을 해봤습니다만 의원들은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비록 당은 다르지만 또 그 평화 통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뭐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파란색, 빨간색밖에 없는 이런 게 아니고 흑백 논리로 가지 마라 라는 게 제 주장이고 앞으로도 민주평통협의회장을 하는 동안은 여야 구분 없이 오로지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만 보고 가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나 시장한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문화적인 사업을 한다라면 파주의 장점이 하나가 DMZ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의 앞으로의 파주는 문화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거든요. 임진각이 볼 게 있고 뭐 재미있는 거리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상징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임진각에서 더 들어가면 DMZ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남북이 분단돼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들을 넣으면 이거 무조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파주의 지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임진각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세계적으로 그 한국을 방문하면 꼭 둘러가는 코스의 관광지인데 저거를 조금 더 우리가 관광산업이나 문화 콘텐츠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있는 곳이 바로 DMZ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 DMZ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박근혜 정부 때 거기를 뭐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도 발표한 적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남북 그 뭐 호텔도 뭐 수련원 뭐 이런 것도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걸 거기다 좀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러신 주제는 DMZ과 관련된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얼떨결에 갑자기 막 인터뷰부터 뭐 하는데 다 감사드립니다. 평화통일은 누구의 게 아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평화통일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 누구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각각 통일을 위한 준비를 이제부터 하자. 지금도 늦었어요. 원래 준비를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지킴이로 보고 조금이나마 국가에 기여하고 또 우리 파주 시민들이 앞으로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 속 흑백의 논리와 우리 대한민국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물결을 칠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 하나가 돼서 남북에 서로 적대감이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역할을 좀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파주에 있는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평통 활동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앞장서고 또 잘 모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제일 잘 나가는 민주평통 파주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